뭐야, 왜 또? 여보세요? 어딥니까? 어디긴요, 이 시간에 집이겠죠? 그럼 잠깐 내려와요, 집 앞인데. 집 앞이라고요, 지금? 아니, 아니 이 시간에 지금 말도 없이 찾아오면 어떡해요? 저 이제 막 자려던 참인데? 가게 불 켜져 있는 것 같은데. 맞다. 내가 들어갈까요? 아니요. 제가 나갈게요.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. 네. 인간이 아주 그냥 막무가내야. 잠깐만, 내가 지금 뭘 해야 돼? 일단 그러면은. 앞이 보이긴 합니까? 자르던 참이었다더니 웬 화장을? 전 화장 안 한 민낯 절대 남한테 안 보여져서요. 여자로서의 철칙이랄까. 옷차림을 보아하니 그 철칙이 뭔가 일관적이진 않네요. 됐고, 여기까지 외우셨는데요. 계약서 작성해봤는데 읽어봐요. 그리고 내 프로필, 할아버지 만나기 전까지 다 외워요. 아니, 생각해본다고 했지 한다고 한 적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금이 주어에는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. 나한테 진비 갚겠다면서요. 그냥 합시다, 계약연애. 싫어요. 그냥 딴 여자 찾아보세요. 신금이 씨! 지금 나 몰라라 내빼겠다는 거예요? 그게 아니라요. 제가 정말로 못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. 아니, 어떻게 회사 사장이 회장님까지 속이라는 거예요. 사정이 뭔데요? 얘기나 들어봅시다. 일단 뭐 하는 겁니까? 우리 내일 얘기해요. 어쩌면 좀